이글 쟁탈전 시간입니다. 이슈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 주식 빅리그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매 출연 할 때마다 출전 종목을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오늘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불꽃을 쏘았습니다. 수익률 현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젤프 에코 머티리얼즈가 8,460원에 매수를 해서 오늘 강력한 불꽃을 쏘았습니다. 9,880원까지 도달했고요. 이틀 만에 16%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강력한 상승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긴 하셨지만 좀 자세한 가격 전략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BGF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네.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소차가 가벼운 이제 그 소재를 썼을 경우에 연료 효율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고 BGF 에코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역시도 특수 소재로 해당 이제 좀 가벼운 소재로다가 해당 뭐 전기차 혹은 수소차 관련주로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 자동차 부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목표가 대비해서 조금은 한 100원 정도 모자르게 상승이 나왔지만 해당 만 원 근처가 매물이 나오는 저항대인 만큼 네, 오늘 좀 부딪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에 꼬리를 달았다고는 하지만 네, 저항대를 어느 정도는 돌파하고 만 원 최종 저항대를 돌파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8,500원 다시 추가적으로 이탈 나오게 되면은 그냥 전량 익절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잘 지지만 받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해당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날 언급을 드렸던 BGF 에코 머티리얼즈가 고점 기준 16% 상승률을 2거래일 만에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라든가 투자 포인트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 입장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 또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이시 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출연에 언급을 해주셨던 출전 종목이 이틀 만에 또 두 자릿대 수익률을 자랑하다 보니까 시청자님들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을까 너무 궁금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의 출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 네. 정말 앞에서 그래도 급등이 나왔는데 뒤에 종목이 갑자기 안 좋으면은 네, 좀 부담을 네. 갖고 그래도 공략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다 헬스장 한번 가보시면은 한 번씩은 이렇게 측정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지방 측정으로다가 워낙 이제 유명한 국내의 헬스장에는 거의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측정 기구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해당 회사 국내 헬스장보다도 오히려 해외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의 76%가 해외 뭐 미국 해병이라든가 미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유명한 스포츠 클럽들 있잖아요.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좀 몸 관리를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체지방계도 쓰는데 인바디가 그만큼 워낙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35% 이상 해당 종목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재료나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주 플러스에서 헬스케어 역시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료기기 역시도 같은 섹터로 비슷하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또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서 아 고점 아닌가, 해당 종목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일봉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 박스권을 탈피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거래량 역시도 최근 들어서 앞전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실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3,000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최근에 얼마 안 있어서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공략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늦어도 한 다음 주쯤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또한 돌파 시점부터 해서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만큼 해당 종목 잘 노려보시면은 예, 좋은 수익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바디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의 보유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약바이오의 상승력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 포인트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전략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저항대, 그러니까 앞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에서 3만 1천 원, 지금 아니 3만 죄송합니다. 3만 1천 원에서 3만 2천 원 사이에만 잘 이제 저점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특별한 무리 없이 예,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8,000원, 일봉상에 잘 안 보이실 텐데 38,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20%까지도 잘하면 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만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는 잡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만 원은 이탈하고 29,000원까지 혹시나 이탈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9,000원 손절가는 꼭 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